네, 안녕하세요. 이임집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금요일장에 130포인트 정도 내려갔죠. 그리고 나스닥은 220포인트 내려갔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우하고 나스닥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개판하겠다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종을 다시 보였다가 다시 또 현재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18포인트 네,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계속 있다가 현재는 1.5포인트 네,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선물 불차트를 보면 아침에 좀 개발하고 가고 시작했죠. 그 뒤로 뭐 급등 한 방에 급등을 보였고 그 뒤로도 조정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에는 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현재 아침 고점에 도달을 했네요. 지수가 아침에 17.8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거의 보합까지 갔었죠. 보합 근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또 현재 18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만 매도를 하고 또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아침에는 5일선을 이탈하고 시작했다가 지금 5일선을 회복해서 양봉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고 끝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회복을 해가지고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급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매수세면은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만 오늘 저녁에 많이 빠지지 않는다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더네요. 지금 4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하고 있는데 242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겠죠. 2420포인트만 돌파하면은 2500포인트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 달 이번 주에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8월 달에는 그 FOMC 금리 인상이 없죠. 그럼 9월 달에 있으니까 9월 초반까지는 지수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최고 2700을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많이 가면은 2600에서 2700 사이 2700을 돌파한다면 완전 상승세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고가를 2700 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 2600 200에서 700 사이 정도에서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뭐 크게 큰 상승을 바라지 말고 그 정도 여러분들의 상승을 보고서로 개별 종목 계속 급등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빠지는 것보다는 급등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 수익을 내고 또 지수가 또 2600포인트 넘어간다 하면은 현금 확보로 돌아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33,0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되는데 33,000포인트 돌파하기가 그렇게 뭐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3,000포인트 정도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좀 하는 그런 위치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좀 보면은 PNC테크가 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가지고 전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은 뭐 좀 오래 들고 있으면은 8,9천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했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빠지지 않았죠. 네, 7,000원 깨지면 6,500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6,500원, 600원 정도 오질 않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저번에 급등 나왔을 때는 6,5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7,000원 초반에 찍고 7,000원 초반에 찍고 현재 거의 8,000원까지 이 상승을 보였네요. PNC테크는 종은 안심 종목이라 6,500원대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는 6,500원 오질 않네요. 장이자 조정이 많이 나오고 하락을 보여야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는 초록뱅 컴퍼니. 네, 리딩방에서는 목요일장에 저번 주 목요일날 매수하면 좋다고 했는데 불과
금요일, 월요일, 2거래일 만에 오늘 상한가까지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이 종목은 호재가 오늘 떠가지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보통 안심 종목이 호재가 뜨면 상한가를 찍고 호재가 안 뜨고 급등이 나오면 보통 VIA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의 VIA에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호재가 뜨면서 네, 상한가를 터치를 1050원 터치를 했습니다. 네, VIA가 걸려가지고 900원 넘어갔을 때 절반을 매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호재가 떠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상한가를 강하게 마르면 보유 말지 못하면 전량 매도하라겠는데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빠지는 바람에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네, 주로뱅크 컴퍼니도 저번에 주식이 하락할 때 1100원대에 있다가 거의 700원대까지 네, 하락을 보였죠.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은 700원대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속해 있었죠. 행복. 계속 행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급등할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초록뱅크 컴퍼니도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금요일장에도 사조시푸드가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사조시푸드가 호재가 떠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사조시푸드도 지수 하락할 때 6월달에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보이면서 거의 뭐 4,000원대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6,000 거의 400원까지 올라갔네요. 최저점은 4,500원 찍었고 횡보는 거의 5,000원대 5,000원에서 횡보를 하다가 6,4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심종목이 좀 지수가 많이 빠지면 빠진다고 했는데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면은 다시 또 네, 큰 수익을 줍니다. 네, 금요일장에 방송이 끝난 오후에 호재가 뜨면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금요일장에서는 언급은 못했습니다. 네, 사조시푸드 좋은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5,000원까지 빠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또 급등이 나오죠. 22,000원, 2500원에 잡으라고 했던 종목인데 전에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 3만원만 깨지면 올라가요. 요번에도 28,00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또 34,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들어가면 뭐 많이 들어가지 말고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오늘 큰 상승을 보이면서 34,300원까지 회복을 하고 있네요. 37,000원, 6,000원, 7,00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오면 매도를 하고 또 이만한 8,9천원 정도 가면은 일부 1차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워낙 좋은 안심 종목이라 전에 매수했던 22,000원, 25,000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분할로 네, 좀 눌림목 쳤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 안 올라간 거, 안심 종목 추천한 거, 매수해서 좀 기다리면, 네, 수익을 주니까, 앞으로 8월, 9월 초까지는, 네, 거의, 지수가, 그리고 안심 종목이 저가를 깨고 빠지기보다는, 급등이 나오고 수익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모베이스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모베이스 전자도, 네,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히맥스 홀딩스 이런 것도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오는 거는 호재가 없이, 네, 거의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호재성 급등은 바로 잘 안 빠지죠. 네. 금요일 날, 사조시푸드도 호재성 급등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빠지고 위에서 놀잖아요. 어느 정도는 위에서. 그런데 호재성 급등이 아니고 저가 매수 세력이 올린 거는 보통 VIA 정도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전기도 호재성 급등이라 바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바로. 바로 내려오진 않고 서서히 내려왔죠. 더 올라갔고. 그래도 이 종목은 유상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935원 분할로 매수하라겠죠. 940원, 50원대부터 분할로 매수하라겠으니까
왜냐면 아직 물량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전부 다 소화가 돼야 올라가요. 유상증자 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유상증자 그걸 전부 다 털어야 됩니다. 개인들은 오래 못 기다리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결국에는 팔게 돼 있어요. 팔면은 다 팔고 나면은 이제 유상증자 해준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갔죠. 네,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유상증자 등록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화성 코퍼레이션도 호재성 급등이라 상한가도 쳤고 그 뒤로도 올라갔죠. 결국엔 또 빠져가지고 최저가까지는 가지 않았고 1,300원 찍고 1,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한 1,300원 온다 하면은 분할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성으로 급등하면 다시 원바닥까지 잘 안 와요. 호재성 급등이 아니고 일반 호재가 없이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또 원위치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ELW는 아침에 급등 나왔을 때 콜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빠졌을 때 저가 매수 20원 차이를 못 잡아가지고 오늘 수익은 한 번밖에 못 봤네요. 수익 뭐 54만 5천 원 정도 봤는데 두 번째 잡혔으면은 네,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20원 차이를 안 잡혔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1-20원 차이라 잡힐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3분의 1 매도했고 오늘도 3분의 1 매도했고 소폭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빠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최저가에 매수한다는 게 매도는 아주 최고가에 매도를 했는데 최저가는 잡히지를 않았네요. 보통 1-20원 차이로 안 잡히면 그냥 잡아야 되는데 뭐 잡히겠지 하다가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멤버십에 추천한 LX 네트워크도 꾸준히 올라가죠. 2,700원대 추천을 했는데 오늘도 3,000원을 돌파했네요. 네, 3,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월달 지수 하락하기 전 가격이 3,4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3,4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최고 4,000원, 4,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000원까지도 가능한데 3,500원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2,600원, 700원대 매수가 됐어야 됩니다. 네, 저번 주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을 한 종목이죠. LX 네트웍스하고 XG 세계물산. XG 세계물산은 520원, 30원에 잡을 수 있었는데 거의 6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다가 현재는 5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와터즈 코리아도 3일 연속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보였고 또 오늘은 또 양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500원, 700원에 매수할 수 있었는데 6,300원까지 갔다가 현재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보화학도 약간 올라갔죠. 추천가 대비 3,400원에 추천했는데 3,800원까지 갔다가 3,650원. 저번주 멤버십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 다섯 종목, 한 종목 빼놓고는 다 올라갔네요. 네. XENNL, 요거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시간이 걸리니까 많이 잡지 말고 수액만 잡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추천가 대비는 그래도 200원은 올라갔네요. 4,300원대, 400원대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아직 뭐 손실은 아닙니다. 네, 신중에서 굴러온 다섯 종목이라 네 종목이 추천하자마자 그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하고 그 정도 종목만 받아봐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18,000원 멤버십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은 EMTV 멤버십밖에 없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종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준 종목도 올라가지 않은 걸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간 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